안녕하세요. 선배TV 한빛입니다. 오늘은 공장 유지보수 1, 2조 2교대 월급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나이도 어느덧 4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부터는 꺾겠죠. 조금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 중이고요. 네. 중소기업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월급을 공개할 건데, 대기업의 하청이고요. 네, 다들 뭐 그렇긴 하지만 2조 2교대로 뭐 8시부터 8시까지 근무하고요. 마찬가지로 야간도 똑같이 8시부터 8시까지 12시간 하루 정도 근무하고 주중에는 한 라인에 뭐 6명 정도가 근무하는데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뭐 주간에 4명, 야간에 2명 이런 식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네.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주간 2명, 야간 2명, 뭐,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은 그런 식으로 나가면서, 뭐, 누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쉬는 스타일입니다. 네. 월한 7회 정도 휴무가 있었고요. 네. 뭐, 주 1회 휴무를 갖는 그런 주도 이게 됐었습니다. 네. 어떤 일이 있어도 현장에는 근무 인원이 있었고 중앙센터실에서 기계가 고장 나면은 센서가 뭐 신호를 잡아주고 에러라던가 그런 걸 잡아주면 모니터에서 보고서 네. 그거를 고치로 몇 베이 해서 가고 그랬습니다. 기계가 뭐 100대가 넘었으니까요. 그 중에 고장 나는 기계를 유지 보수하는 일이었습니다. 일은 그렇게 힘들지 않았고요. 상여금은 분배해서 다달이 나오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유지보수 일은 고장이 나면은 보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산직 본 일처럼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일을 하면서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휴무일이 생산직보다는 조금 적었어서 불만이었기도 합니다. 한 달에 5일에서 뭐 7일 뭐 정도 휴무였죠. 3조 2교대 했을 때는 10일 정도는 휴무가 있었으니까요. 아니면 그날이 대신 뭐 특근으로 처리된다던가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너무 편했기 때문에 하지만 유지보수 일이 단순 생산직 했던 것보다는 천국이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하청이고 S자로 시작하는 회사 안에서 일했습니다. 네. 그래서 헬멧을 꼭 써야 했고 최소 2인 1조로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서론을 말씀드렸고요. 네, 이제 월급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공지할 거 공지하고서 한220 정도 네, 받게 됐었는데요. 사원 초봉이었고요. 뭐 여러분들도 이렇게 월급 열심히 받으셔서 많이 발전하시라고 이렇게 저도 공개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비TV였고요. 저희 채널 구독, 시청 후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